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최근 어린이 성범죄나 유괴 사건으로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교육도 강화가 됐는데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관심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용인시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계획이 지난 10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인시 동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28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지난 14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1,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버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용인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용인시가 지난주 주요 도로 사업의 조기 개통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위치한 포곡읍 금어리 일대에 내년 말까지 시민 스포츠센터가 조성됩니다. 용인시가 매주 둘째 주 수요일 직접 농촌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인시의 균형 발전과 도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열쇠였던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동부권 개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 총량을 미리 정하고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오염 저감 사업과 함께 지역을 개발하는 수질 오염 총량제. 용인시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계획이 지난 4월 10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BOD 6ppm 수준의 경안천 수질을 2011년까지 4ppm 내외로 개선하고 수질 개선 사업과 함께 총 103건의 주요 시의 정책적 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관리 계획에는 용인시가 계획한 당초 개발 부활량이 모두 포함돼 있어 동부권 지역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예, 계획된 수질 개선 사업과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동부권의 약 9만여 명이 순인구 증가 요인이 되고요. 그로 인한 동부권 균형 발전과 친환경적 도시 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자동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등 다양한 수질 개선 방안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따스한 봄 내음이 가득했던 지난 4월 14일, 에버랜드 빅토리아 극장에서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하나의 이웃임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등록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7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서정석 용인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각 부문의 시상과 감사패, 후원금과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이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져 이날의 주인공인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그냥 갇혀 있다가 오랜만에 이게 나오니까 마음도 참 좋고 눈도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즐겁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우리 이웃들의 밝은 웃음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용인시가 도로, 하천, 공원 등 생활 주변 8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합니다. 용인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총선 직후인 지난 10일 새마을단체와 함께 선거 뒷마무리 및 생활 쓰레기 대청소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시민, 민간단체, 군부대 등과 함께 각 구청 및 읍면동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처인구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같이 깨끗해집니다. 예. 무척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이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네요. 근데 4월 한 달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각 구청별, 읍면동별, 각종 단체나 사회, 조직, 뭐 총망라해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 대청결 운동을 일반 시민, 지역 봉사단체 등과 더불어 계절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범시민 청결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시가 연초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용인 인터체인지 주변 도로 등 주요 도로 사업의 조기 개통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용인시가 지난 3월 말 죽전, 동백 등에서 대중교통 불편 및 교통 혼잡 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도 용인 인터체인지에서 터미널 간 도로 및 동백 마성 간 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정석 용인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용인 인터체인지에서 터미널 구간은 시의 주요 관문인 만큼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 휴식 공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문이잖아, 관문. 들어온 데서 이렇게 용인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서 안 된다. 또한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간 동백 마성 간 도로 공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흥에서부터 이쪽으로 완전히 포고까지 이쪽에 동서부를 연결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동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동백에서 시청으로 넘어오는 도로들 이런 것들이 전체가 많이 회복이 되고 교통이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위치한 포고급 금어리 일대에 내년 말까지 시민 스포츠센터가 조성됩니다. 용인시가 2009년 말까지 처인구 포고급 금어리 일대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시민 스포츠센터를 건립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2006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 사업자를 선정, 지난 10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는 스포츠센터에는 8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헬스장, 찜질방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스포츠센터 건립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시는 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직 간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 문제로 전문가와 상담은 하고 싶지만 선뜻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용인시가 읍면 지역을 순회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용인시는 현재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시청 방문자에 한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용인시 고문 변호사가 직접 농촌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은 민사, 가사뿐 아니라 형사, 행정사건 등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해 실시하며 민원이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전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상담 사례 중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재정법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용인시는 지난주 각 구청별로 2008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3개 구청에서 65세 이상 노인 330명이 참가하며 거리 질서 및 마을 환경 정화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1일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게 됩니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자주재원 확충, 적극적인 세정 홍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 태평양 농아인 체육대회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로 참가하는 경기도 농아인협회 용인시 지부 선수와 지도자를 만나 격려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참가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용인시가 웃음을 전하는 밝은 민원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 강사를 초청, 아침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웃음 인사,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등 스스로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익혀 그 즐거움이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용인 봄꽃축제가 5월 2일부터 8일까지 우리랜드에서 펼쳐집니다. 식물 전시와 체험 행사,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마련돼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농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립도서관 임시휴관 안내입니다. 환경개선공사로 인해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불가하나 어린이 도서관 및 문화행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앞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안내합니다. 열람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이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 안내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 40만 원 또는 64만 원 이하의 65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달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 걷기 운동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